1년 동안 한 경제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달러 지폐 한 장이 몇 번이나 사용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화폐유통속도라는 변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속도는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화폐유통속도란 각 달러 지폐가 지갑에서 지갑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나타내죠. 화폐유통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산출물의 명목가치, 즉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눠봅시다. 물가 수준을 P, 산출량을 Y, 통화량을 M이라 하면 화폐유통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이 이치에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자만 생산하는 경제를 상상해봅시다. 이 경제는 1년에 피자 100판을 생산하며 피자 한 판의 가격은 10달러입니다. 이 경제의 통화량은 50달러라고 합시다. 이 경우 화폐유통속도는 다음과 같죠. 이 경제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피자를 구입하는데 1000달러를 지출합니다. 이 1000달러의 지출을 50달러의 화폐로 결제하려면 지폐 한 장이 1년 동안 20번 회전해야 한다는 것이 앞 내용의 의미죠. 앞에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화폐 수량의 화폐유통속도를 곱한 수치가 산출물의 가격의 산출량을 곱한 수치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일 화폐 수량이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화폐유통속도가 크게 증가한다면 국민경제의 유동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산출량이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21세기에 미국의 화폐 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2년 4월 이후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 의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소량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화폐유통속도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2년 4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동성입니다. 투자자들은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폐 수량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화폐 유통 속도도 동시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